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과의 16강전을 마지막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도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큰 점수차로 지긴 했지만 브라질을 상대로도 한국 대표팀은 자신들이 준비한 축구를 선보였는데요. 지난 포르투갈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공격 상황에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이어갔죠.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만난 가장 강한 두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주눅들지 않고 준비해온 축구를 해낼 수 있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 대표팀이 강팀을 만나더라도 일관되게 유지한 공격 상황에서의 전술적 장치는 뭐가 있었는지 포르투갈전과 브라질전 두 경기를 통해 돌아보겠습니다. 역시 그동안 많이 공들여온 후방에서부터의 전개 과정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보다 강한 팀들은 당연히 앞선에서부터 높게 라인을 형성합니다. 한국이 골키퍼와 센터백을 비롯해 후방 선수들이 짧은 패스로 공격을 시작하는 건 이러한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함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빌드업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 자유로운 선수 한 명을 만들어내고 이 위치로 공을 보내는 게 벤투 감독이 구상하는 후방에서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이런 아이디어를 경기장 안에서 현실화시켜왔고 때문에 후방 선수들의 발밑 안정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벤투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6월 있었던 브라질과의 평가전은 여기에 대한 예방주사를 강하게 맞았던 경기였습니다. 상대의 기량이 우리보다 압도적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후방에서 풀어나오긴 어렵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경기였죠. 이 덕분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센터백 김영건과 김민재의 롱패스가 크게 빛을 본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빌드업 방식을 강팀을 상대할 땐 역으로 활용합니다. 포르투갈과 브라질전이 좋은 예시인데요. 상대는 무조건 우리를 압도하러 나오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 라인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많은 숫자를 동원해 패스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6명이 모두 전방 압박에 나설 정도로 강하게 옥죄는데 만약 우리가 이를 안정적으로 풀어나올 수 없다면 이곳에서의 수적 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앞쪽에 많은 숫자를 둔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상대가 깊게 압박하도록 끌어들인 뒤 정확하게 때려 넣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컨볼을 가져갈 수 있다면 상대 수비라인 넷을 상대로 오히려 우리가 수적인 우위를 갖고 빠른 역습이 진행됩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을 본선에서는 여러 차례 보여줬고 효과적이었죠. 긴 패스가 아닌 짧은 패스를 통해 미들서드 지역으로 넘어가도 강조되는 건 수적 우위 활용입니다.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으로 이어지는 중원 조합을 일찌감치 베스트 멤버로 낙점하며 일관되게 조직력을 강화시킨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우영이 후방에서의 숫자 싸움을 돕는데 1차적인 기여를 한다면 황인범은 후방과 전방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황인범의 가장 큰 가치는 공간이 좁은 중앙지역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압박을 풀어나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이런 개인의 탈압박은 순식간에 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는 건데요. 탈압박 이후 앞쪽에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든 빠르게 전진하거나 직접적으로 파이널 서드로 공을 넣어줄 것을 팀이 요구하죠. 이는 벤투 감독이 강조하는 공격 전환 속도의 문제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횡패스가 아닌 전진패스를 자주 시도하는 황인범이 벤투 감독 부임 초기부터 중용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영과 황인범이 보여준 좌우 전환패스는 대표팀의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전환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상대 측면을 흔들 수 있었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이 깊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 시 앞쪽에 많은 채널이 확보되는 역피라미드와 같은 대형을 형성하는데요. 상대의 수비가 좁게 쏠리거나 우리가 중원에서 활로를 찾지 못할 때마다 정확하게 반대로 열어주는 패스가 상대 라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재성의 활동량은 한국의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확보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패스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위치가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곳에서 볼을 받은 횟수를 따로 집계해줄 정도로 이제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간인데요. 이재성 같은 미드필더뿐 아니라 한국에선 최전방 공격수가 이 자리를 점유해줬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스타로 떠오른 조규성은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데요. 케인의 움직임을 연구했다는 조규성답게 상대의 라인 사이로 내려와 버텨주고 공을 연계해주는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의 이런 움직임 역시 우리가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벤투 감독 부임 이후 대표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하프스페이스로 선수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패턴을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대회에서 가장 돋보인 건 왼쪽 측면에서 만들어가는 풀백과 윙어의 포지셔닝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윙어가 측면을 넓게 벌려놓고 풀백이 안쪽에 위치하죠. 윙어가 벌려놓은 그 사이 공간으로 김진수가 빠져들어가면서 수비 을 노리는데 김진수는 박스 안쪽까지 적극적으로 진입하며 박스 안 경합 상황에서 숫자 싸움을 돕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이 반대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자주 보이는 패턴 플레이죠. 김진수가 수비에게 잡히며 공을 투입시키기 여의치 않으면 넓게 벌린 윙어에게 공이 향하는 건데요. 이때 공을 받는 선수가 황희찬입니다. 1대1 능력이 좋은 황희찬이 이곳에서 상대와 싸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벤투 감독은 황희찬을 왼쪽에 놓으면서 그동안의 평가전을 준비해왔는데 본선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자주 써먹을 수 없었던 패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황희찬의 부상이 아쉬운 이유였죠.
포르투갈전 전반 15분에 나왔던 이 장면도 같은 의미로 눈에 띄었는데요. 김진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포르투갈 수비의 시선이 안쪽으로 쏠렸고 반대쪽에 있는 손흥민이 자유롭게 열립니다. 벤투 감독이 강조하는 공격 기조를 정리하면 구역별로 수적 우위를 점한 뒤 확률 높은 싸움을 후방에서부터 전반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위를 점한 공간에서는 지체 없이 공을 전진시켜 빠른 템포로 라인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 지난 4년간 후방에서부터의 점유를 강조하며 선수들의 수준 높은 포지셔닝을 훈련해온 것인데요. 이걸 단순히 빌드업 축구라는 되도 않는 용어로 깎아내릴 일은 분명 아니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